아주 이상적인 이 수준은 제 후배 중에서도 몇 명 없는데. 좋아요, 구독, 오네가이시마스. 안녕하십니까, 거유미 여러분들, 거지TV의 거지셰프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디일까요? 대치동에 있는 스시 소라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과연 오늘 어떤 셰프 앞에서 할까요? 자, 2층에 올라가면 바로 오른쪽에 스시소라 매장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선릉역 1번 출구에서 531m라고 네이버에 서 있었습니다. 자, 이분이 바로 김진영 셰프라고 해서요. 전에는 서초 스시소라에 있었다가 몇 달 전에 대치동 스시소라에 오신 셰프입니다. 막상 유튜브는 처음이고 저도 이 친구의 초반 먹는 거는 코스로서는 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머리 자르고 왔지. 자, 이분이 잔 남두 셰프. 전에 한번 리뷰해 봤죠. 이날은 전심의 오마카세 5만원 코스를 리뷰하겠습니다. 저녁에는 참고로 지금 8만원입니다. 자, 매생이 소스 올라간 계란찜입니다. 지금 스시소라 같은 경우에는 각 매장마다 실장들이 코스 구성은 알아서 합니다. 매장마다 조금씩 특색이 있어서 그것도 재미있는 요소 중에 하나 아닌가 싶어요. 계란찜 자체도 온도감이 있어서 괜찮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전심이라서 바로 초밥이 시작합니다. 저점 뭘까요? 스시 시작한 지 몇 년 정도 됐어요? 저는 이제 2년 좀 먹었어요. 2년. 자, 딱 나왔을 때 저거 자체도 예쁘게 생기셨어요. 이것이 광어입니다. 히라메. 자,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광어를 조금 두껍게 했나 라고 생각했는데 씹을수록 광어가 생각보다 부드러워서 숙성 잘 돼 있으면서 밥이랑 잘 어울린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밥 조금만 크게. 자, 두 번째 초밥은 뭘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손가락이 조금 길어서 손이 굉장히 예쁘게 보이는 편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놈입니다. 잔덤, 일본어 타이라고 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손으로 먹을 때는 이렇게 드시면 되세요. 보통 두 손가락으로 잡는 사람이 있는데 세 손가락으로 드세요. 이게 훨씬 안정합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좀 보면 대치동 약간 간이 세다는 거 있었었는데 이날 느꼈던 거는 식초는 그렇게 세진 않은데 소금기는 다른 스시소라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강할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혹시 초밥 카라 안치기 할 수 있어요? 그래. 자, 다음의 피스는 정갱이입니다. 지금 빈도를 못 맞췄습니다. 죄송해요. 이번에는 젓가락. 이거는 뭐 매번 설명하는 건데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거 안 됩니다. 특히 오마카세 집에서는 이렇게 가운데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밥 부분 밑에 딱 떨어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 이렇게 위에 올려주시고 앞에 당겨주시면 안정합니다. 이미 유튜브에서 저는 여러 번 이상 말을 했을 텐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갱이는 뭐 소금만 하는 건가요? 네, 저희 소금으로만. 최근에는 결국 이 아지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나머지 센서 없어요. 자, 다음에는 삼치입니다. 삼치를 껍데기 부분만 살짝 마무리 해가지고요 두께를 했다고 하는데 위에는 정갱이, 아지에도 올라갔던 초록색 거는 생강하고 실바를 다진 페이스트인데요. 이것도 맛이 괜찮았어요. 삼치도 형태가 굉장히 맛있어요. 니기리 모양새도 예쁘고 아주 만족스러운데. 좋아요, 좋아요. 네. 근데 초반부터 조금 임팩트 있는 것들이 나와서 순서를 좀 바꿔볼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흰사생선 너미나 광어 표로 육수낸 장국입니다. 전심이라서 초반에 된장국 나오네요. 자, 여기서 튀김 요리가 하나 나오네요. 이거는 연근로 사서 산드위치처럼 돼 있는데 안에는 새우를 다져서 들어갔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막상 먹어보니까 새우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멘보샤 같은 느낌이 더 나고 생각보다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세메츠는 땡겼지만. 자, 다음에는 아카미즈케라고 해서 참치 석살인데요. 아마도 스페인산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참치 자체가 조금 얇게 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두꺼웠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처음으로 좀 아쉬움이 남았었습니다. 저 밥 모션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저 일본에 있을 때 아이코우스시라고 오사카에서 배웠습니다. 자, 가리비 간자입니다. 가리비 살짝 구워서 위에는 메쉬를 올라갔었습니다.
이 가리비 자체는 부드럽게 좀 숙성된 거를 살짝 아부를 해서 불향도 있으면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런 피스가 한 피스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았어요. 자, 헌새우입니다. 헌새우는 반대로 아부리한 부분 안쪽에 들어갔고요. 입에 붙이는 쪽에는 센로 나왔던 것 같았어요. 니기리 자체도 뭔가 익숙해진 느낌이 있어요. 막 좀 연연한 것 같은 느낌이고. 니가 그 손가락 좀 길어요. 예, 맞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예뻐 보여. 또 모션. 부럽다. 자, 이 친구가 하는 스시는 적당한 니기리 정도고요. 굉장히 좀 여성스러운 미학적인 의식이 높은 그런 인상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스시를 하는 친구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 방어 대뱃살 나왔습니다. 껍데기 부분만 살짝 구워주셨네요. 스플러 이 생선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사이즈별로 이름이 달라져요. 특히 칸토, 도쿄 쪽에서는 와카시, 이나다, 와라사, 부리 이렇게 사이즈별로 이름이 달라집니다. 하마치라는 게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일본 도쿄 쪽에서 하마치라고 했을 때는 양식한 방어를 하마치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기리 자체는 신경섭 셰프보다 잘해. 니기리가 동그랗게 있는데 적당한 아주 살살 힘이 주고 아주 이상적인 이 수준은 제 후배 중에서도 몇 명 없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자, 다음에는 참치 뱃살에 소금 올라갔었습니다. 참치에 소금이 올라가는 게 특히 아부리? 살짝 익힌 거라면 소금 오를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프레쉬한 거에 소금 오르는 게 그렇게 좋아지는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 친구가 해주는 것은 밸런스도 딱 맞고요.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자, 지라시 스시입니다. 위에는 아구강 그리고 참치 뱃살 다진 거 그리고 게살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맨날 자랑하는 김도 찍었고요. 안키모 맛을 봤는데 옛날 안키모 상태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비벼보고 먹어보겠습니다. 자, 보통 지라시 스시는 가이센돈이라고도 하죠. 일본에서는 보통 비비지는 않습니다. 토서 먹을 경우가 많은데 저도 이제 한국에 온 지 10년 됐고 결국은 비벼먹는 게 더 맛있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김에 사서 먹는 게 귀찮으니까 숟가락을 입에 넣어주시면. 자, 장어입니다. 이렇게 소스가 막 떨어지는 모양새가 맛있어 보이네요. 자, 이날에 먹었던 장어도 역시 부드럽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다만 위에 올라갔던 장어 소스를 일본어 스메라고 해요. 스메가 조금 짭짤한 맛이 있었던 것 같아서 조금만 조절을 하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니면 팔아주는 양을 조절하든지. 배는 어느 정도 불었었는데 일단 김밥도 먹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가게에서는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안에 벽어버섯 간장 절인 것도 들어가 있었어요. 계란도 나오니까 먹어보려고 합니다. 단면이 굉장히 예뻐요. 딱 봐도 좀 부드러울 것 같았었는데 계란도 굉장히 이상적인 맛이라서 좀 놀랐었어요. 이날의 뒷집안 담당했던 셰프분이 잘하셨던 것 같아요. 박수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딱 보니까 먹으면서 맛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그릇 자체가 색깔 빠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새로운 거 구매해야 되겠네요. 이걸 보고 알게 됐네요. 바로 시키겠습니다. 자, 뭔가 배는 부른데 아쉬워서 혹시 앵콜을 가능하냐고 여쭤봤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안키모 아그간을 시켰었습니다. 어쩌다 좀 비린내가 있는 아이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날 안키모는 참 맛있었던 것 같아요. 자, 몇 달 전에 앞다이 만네 셰프로 들어왔던 이주형 셰프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온 김에 지금 한 피스 해보라고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자, 왼손잡이네요. 일본에 스키야바시 지로라고 해서 오노지로산라는 스시 면인이 그분도 사실은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랑 좀 다르죠? 일단 좀 긴장했던 것도 있겠지만 초반 모양새가 조금 예쁘진 않죠? 밥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밥 자체가 이렇게 딱 하나로 붙어있는 것 같진 않았고요. 애매하게 붙어있는 느낌이었고 위에 발라주시는 간장도 양이 좀 많아서 조금 짜긴 찼었어요. 마지막에 따르기 샤베시 나왔었습니다. 위에 연유를 뿌리고 먹었었습니다. 지금 따르기 계절이라서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셰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아미? 네, 이주형 셰프죠? 네. 또 외국에서 왔지? 네, 저 캐나다에서 왔어요. 그죠? 네. 자, 이제부터는 방금 한피스 먹었던 이주형 셰프를 저기 영상을 찍어봤어요. 여기 밥을 가져올 때 지금은 지금 네가 왼손잡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 오른손에서 왼손에 가져왔는데 왼손에서 오른손에 가져올 때
맨 처음에 여기서 초밥을 하고 여기서 동그라미 잘 안 돼 있어. 여기서부터 잘 못했어. 그래서 여기서 동그라긴 하는데 대충 동그라미야. 대충 동그라미로 이제 왼, 그러니까 오른손에 이미 넣었잖아. 그래서 여기서 모양새를 만드는 거 아니야. 한 손으로 이미 95%는 완성돼 있는 상태로 오른손에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칭찬했던 이 친구가 뭐가 잘하냐면 오른손에서 막 이 친구 뭐 반대라서 오른손 잡으라고 여기에 가져온 이 순간에 이미 95% 이상 완성돼 있어요. 그래서 너는 가져온 다음에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상적인 것은 가져오기 전에 이미 완성돼 있는 거예요. 가져와서 양손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모양새가 이상해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니가 했던 것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네. 그리고 밥도 뭐랄까요? 붙어 있는데 애매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쁘지 않고. 네. 그래서 이것만 고치시면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알았어. 이미 뭐 선배들이나 이제 밥 상태는 굉장히 오늘 좋았으니까 네. 이건 니길이 그렇다고 해서 맛이 막 떨어지지는 않지만 근데 아는 사람이 먹으면 아 조금 부족한 건가? 라고 혹시 느낄 수도 있다. 네, 그거를 네,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게 온 것 같았어요. 김진영 셰프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서면은 듣고 있었지만 막상 실제로 스시라는 게 먹어봐야 확실하게 아는 것 같아요. 굉장히 본인이 높은 수준으로 잘 하려고 연습을 해왔고 그것이 결과로 보였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놀랐고요. 물론 초밥집이라는 게 그날의 밥이 어떻게 나왔냐도 중요하고요. 생선 컨디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가게 됐을 때 그날 제가 먹었던 거랑 똑같은 느낌으로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날을 먹었던 초밥은 굉장히 좀 높은 수준으로 만족도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후배 같은 경우에도 잘 연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좋아지는 모습이 꼭 보고 싶네요. 하여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